안녕하세요. 베슬러풀입니다. 오늘 굿노토 강의는 사진이나 이미지로 PDF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굿노토4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굿노토4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실행을 하면 상단에 왼쪽에 카테고리 옆에 플러스가 보이죠? 이 플러스를 눌러줍니다. 다음에서 가져오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사진이 있죠? 네. 미리 찍어둔 사진으로 만들어도 되고 카메라를 누르며 계속 동시에 카메라로 찍으면서 네, 그것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선 미리 찍어둔 사진이나 저장시켜 놓은 이미지가 있다면 그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눌러주시고요. 네, 저는 제가 찍어놓은 꽃사진들이 몇 장이 있는데 이거를 불러와서 PDF 파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그 파일 하나 사진 한 장을 클릭을 해주시면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된 파일 요 사진 한 장을 가운데를 눌러줍니다. 클릭을 해주면 크게 확대가 되죠. 네, 확대가 되면 상단에 썸네일이 보입니다. 왼쪽에 네, 네모 4개짜리가 보이죠. 요거를 눌러주시면 썸네일 창이 뜨는데요. 자, 여기 상단에 또 플러스가 보입니다. 이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사진 양옆에 동그라미 안에 플러스가 보이는데 이거는 추가할 수 있는 아이콘입니다. 자, 저는 오른쪽으로 계속 추가를 해나갈 거기 때문에 오른쪽 동그라미 플러스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서 가져오기를 눌러주시고요. 자, 사진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요. 사진, 자,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도라지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진, 다섯 번째 사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진 불러오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사진까지. 네, 잘못 눌렀죠? 일곱 번째 사진까지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다 가져왔다면 완료를 눌러줍니다. 자, 이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네, 파일이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상단에 기호 표시가 보이죠? 화살표처럼 생긴 거 이거 누르시면 축소가 됩니다. 네, 이거 PDF 파일 하나가 만들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을 해보고 다시 넘기면 그 PDF 파일 책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게 보입니다. 자, 요거 이 중에 파일 하나를 지우거나 그 다음에 순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썸네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을 열어주시고요. 편집을 눌러줍니다. 삭제를 할 경우에는 자, 편집을 눌러서 삭제하고자 하는 파일 그 사진 하나를 클릭을 해줍니다. 살짝 클릭을 해주시면 주황색 박스가 뜨죠. 그다음에 상단에 삭제를 누르면 휴지통으로 한 장의 페이지 삭제 이것을 눌러줍니다. 사라졌죠? 그다음에 완료 눌러줍니다. 자, 이제 순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토끼풀을 제일 첫 번째 두고 싶다 그러면 토끼풀을 자, 다시요. 토끼풀을 눌러서 꾹 눌러서 드래그를 해줍니다. 첫 번째로 네, 이게 클릭을 하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이거를 꾹 눌러서 옮겨줍니다. 다시 토끼풀을 꾹 눌러서 네, 꾹 누르지 않으면 바로 여기로 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네, 썸네일에서 사진들을 보고 마치 책갈피처럼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는 기능인데요. 위치를 옮길 때는 다시 한번요. 꾹 눌러서 네, 이렇게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경이 됐는지 볼까요? 네, 이렇게 순서가 방금 썸네일에서 변경한 것처럼 네, 이렇게 변경이 된 게 보입니다. 닮아질 것이 제일 처음에 나왔죠. 썸네일도 닮아지고 두 번째 토끼풀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굿노트4의 썸네일뿐만 아니라 자, PDF 파일 만드는 거를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굿노트5에서 PDF 파일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신규라고 그 점점점 돼 있는 박스, 그 네모 박스 왼쪽에 보이죠? 그다음 플러스, 자, 요거 빈 공백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세 번째 보입니다. 자, 이미지를 눌러주시고 사진을 한 장씩 추가, 사진 한장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 사진을 클릭을 해주시면 썸네일이 뜨죠? 자, 썸네일을 다시 클릭을 해줍니다. 자, 요거는 굿노트4와는 다르게 플러스가 크게 하나 눈에 띄게 보이죠? 자, 이게 플러스를 눌러줍니다. 자, 그 이미지가 보이는데 이미지 눌러주시고요. 하나씩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누르고 이미지 하나씩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PDF 파일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닫기 눌러볼까요? 네, 여기도 이 옆으로 스크롤을 하려면 상단 오른쪽에 연필하고 이렇게 사선이 그어져 있죠? 자, 여기를 누르시면 네, 파일이 지금 책처럼 연속으로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게 똑같은 사진이 두개 떴는데요. 그 현상은 이렇게 하면 똑같이 복사가 됩니다. 저절로. 제일 첫 번째 하고 끝에는 이런 식으로 또 잡아 당기면 복사돼서 똑같은 게 생깁니다. 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아, 자, 이게 잘못해서 이렇게 끌었는데 생겼다면은 지워야겠죠? 썸네일을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방금 스크롤을 했는데요. 똑같은 게 꽃사진 제일 1, 2, 3번도 똑같고 그 다음에 7, 8, 90도 똑같은데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눌러주시고요. 삭제할 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휴지통. 네, 삭제가 됐죠? 완료. 이 굿노트5도 여기 썸네일 상에서 순서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꾹 눌러서 변경을 해줍니다. 꾹 눌러서 변경을 해줍니다. 이걸 살짝 클릭을 하면 그 해당되는 그 사진으로 그 그림으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위치를 변경할 때는 꾹 눌러서 이렇게 옮겨줍니다. 자, 근데 굿노트5는요, 굿노트4와는 다르게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점이냐면, 자, 선택을 눌러주시면요, 복사, 회전, 요 기능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해서 회전을 시켜볼까요? 네, 회전. 회전이 됩니다. 완료. 회전이 됐죠? 다시 선택. 복사를 시켜보겠습니다. 요 똑같은 거를요. 복사. 자, 다른 거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복사를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완료를 눌러준 다음에 플러스를 눌러줍니다. 페이지 붙여넣기. 네, 이렇게 선택된 방금 선택한 꽃사진이 복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복사해 보겠습니다. 선택. 그다음에 2번 복사 완료. 그다음에 플러스 페이지 붙여넣기. 네, 복사가 되었습니다. 이 중간 거 복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양 끝에 있는 거는 스크롤을 눌러서 하나를 더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보였지만 제일 처음으로 가서 이렇게 밑으로 잡아당기면 제일 처음 게 복사가 되고요.
맨 끝에 이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 기능은 PDF 파일에서는 별 효과는 없지만, 필기할 때이 기능이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한 장밖에 없죠. 이렇게 필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했다면 이거를 여기서 추가를 해도 되지만, 네, 이렇게 추가를 해도 되지만, 그냥 필기하다가 추가를 하고 싶다면 스크롤을 해줍니다. 그럼 하나가 저절로 생기죠. 이 필기할 때요 기능이 참 좋더라고요. 네, 이 기능, 네, 옆으로 샜는데요. 자, 굿노트5에서 PDF 파일 방금 만들어 봤는데, 사진, 네, 사진이나 또 저장했던 이미지들, 이런 걸로 PDF 파일을 만들 수가 있고, 네, 굿노트5에서는 복사나 회전, 네, 이런 기능들이 더 들어있다는 거. 네, 이것을 오늘 잘 배웠습니다. 네, 강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의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모두 오신 분들은 항상 행복하시고요. 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